이상민님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쌤 CNS 5,300원 지금 10% 비중입니다. 라고 해주셨는데요. 사람한 기판 선도 기업이기도 한데 일단은 살짝 쿵 손실폭이 있는 종목이긴 해요. 그래도 막 큰 손실이 있지는 않으니까 전문가님 이런 생각 듭니다. 최근에 좀 들어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이런 차트 속에서 들어가셨다는 건 좀 뭔가 저가 메리트의 찬스로 본 건가요? 아니면 좀 다른 호재가 있어서인가요? 어떻게 보세요? 일단 뭐 사실 반도체 웨이퍼 이제 테스트 쪽인데 사실은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샘 CNS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낸드 쪽으로 좀 더 집중되어 있어요. 근데 네. 낸드가 아시겠지만 지금 반도체에서 제일 속 썩이고 있는 분야가 그렇죠. 낸드입니다. D램보다도 훨씬 더 속을 많이 썩이고 있죠. 하필이면 또 하이닉스가 또 인수한 시점부터 낸드 사업 분위기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업황이 안 좋아지면서 상당히 고생을 좀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도 이제 하반기 정도에나 이제 본격적으로 낸드 부문의 이제 성장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. 그래서 샘 CNS를 제대로 된 이제 수혜를 좀 보기 위해서는 내년도 하반기까지 숫자를 어느 정도 증명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. 그래서 지금 당장 엄청나게 좋은 실적을 기록하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해 실적엔 뭐 기대할 만한 게 전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내년도에도 거의 비슷할 것 같긴 한데 하반기부터는 기대를 좀 해볼 만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이제 또 수주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24년도 하반기 정도가 이제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낸드 부분 업황이 빠르게 뭐 개선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혹시나 이런 부분들이 좀 눈으로 좀 노출이 된다면 사실상 24년도 실적은 그래도 괜찮은 실적을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. 과거에 일단은 수치를 좀 보게 되시면 굉장히 메리트 있는 기업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보통 이제 영업이익률 자체가 20%, 30%까지도 나오는 기업들이 거의 없습니다. 근데 샘 CNS는 과거 이제 3개년 동안의 이제 실적을 좀 보게 되면 그런 실적들이 발표가 되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에도 기술력은 확실히 있는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지금 현재 매출액 자체가 크게 이제 급증하기 좀 어려운 구간이라고 느껴지는 게 1분기, 그러니까 2분기 실적만 봐도 우리가 이해가 되죠. 적자 이제 24억 정도 이제 적자 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3분기도 거의 비슷한 사이즈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. 4분기도 기대하기 힘들다.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버티기가 어렵다. 갑자기 이제 단기적으로 급락한다면 더 이상 뭐 추매할 여력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사실 굳이 지금 접근하실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다만 나는 중기적 장기적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서 아까 시청자님처럼 모아나갈 생각으로 조정시마다 좀 모아나가서 내년도에 좀 큼지막한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시는 시점이라면 좀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. 그래서 만약에 좀, 지금 비중을 10% 정도 매수를 하셨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좀 재미가 없을 거기 때문에 만약에 반도체 종목들이 대거 급등해서 샘 CNS까지 같이 올라가게 된다면 한 6,000선 정도에서 빠르게 이제 마무리 수순을 밟아 나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. 만약에 그게 아니라 난 중장기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눌림목 줄 때마다 그죠? 눌림목 굴 때마다 지속적으로 모아 나가서 평당가를 낮추셔서 예전에 이제 박스권에 또 해당되는 6,500원까지 목표 주가를 좀 잡아보시고 중장기적으로 큰 수익, 기대 수익을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중장기적인 뭐 기대 수익도 노려볼 만하다라고 하니까요. 한번 또 투자에 대한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